이라크의 정부군이 이슬람 테러 단체 IS가 장악했던 서부 도시 라마디를 곧 되찾을 걸로 보입니다. IS는 시리아에서도 수세에 몰렸는데 최고 지도자의 육성을 공개하면서 전세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최우원 기자입니다. IS가 장악했던 이라크 중부 도시 라마디 중심부까지 이라크 정부군이 진입했습니다. 이라크 헬기는 IS의 거점을 미사일로 집중 공격합니다. 이라크군은 라마디를 수복한 뒤 모술까지 탈환할 계획입니다. 시리아에서도 IS는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미군이 지원하는 쿠르드 군병대와 아랍 반군 세력들이 IS의 수도격인 라카 근처까지 진격했습니다. 특히 라카에서 22km 떨어진 키시린 댐을 장악해 IS에 대한 전기와 수도 공급까지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This is very important. This is critical. And you're right. That dam controls. It's the major generating capability for northern Syria. IS는 최고 지도자 알 바그다디의 육성을 7개월 만에 전격 공개했습니다. ولا يبقى في ذاك مؤمن ثم كونوا على يقين أن الله سينصر عباده المؤمنين. 한때 사망설까지 돌았던 알 바그다디의 건재를 과시하면서 심리전을 통해 불리한 전세를 뒤집어 보겠다는 의도가 읽혀집니다. SBS 최우원입니다.